안녕하세요, 라이티비예요. 라이와 보이의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어요. 프리프라는 친구인데요. 프리프 15주년으로 프리프 커스텀돌 대회가 2018년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인형이에요. 우리 함께 개봉해 볼까요? 와, 정말 예쁘죠? 와, 정말 예뻐요. 우리 한번 꺼내 볼까요? 이건 잡는 버튼 설명서고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어요. 쏙 제거하면 예쁜 웨이브 머리카락이 쏙 나와요. 많은 프리프 중에 제가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꽃장식이 들어간 안구 때문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른 프리프에게는 꽃장식이 없어요. 근데 이 프리프는 정말 예쁘죠? 프리프의 가장 큰 특징은 안구가 움직인다는 건데요. 네오브라이스랑은 좀 다르게 머리 뒤에 세 버튼이 있어요. 가운데 버튼을 양옆으로 움직이면 안구가 움직여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눈꺼풀이 너무 내려왔나 싶었는데요. 옆으로 보면 속눈썹이 정말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쪽 눈 모두 감게 해볼게요. 이렇게 눈 화장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입고 있는 이 원피스, 드레스, 요걸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꽃장식이 되어 있고요. 스커트는 겉과 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나뭇잎이 안쪽에 붙어 있고요. 이 나뭇잎들이 좀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원피스 뒤쪽은 찍찍이로 쉽게 벗고 입힐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얼굴 뒤 버튼을 살짝 올리면 눈을 다시 뜰 수 있어요. 요렇게 살짝이요. 요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눈이 떠져서 한쪽 눈만 감기면 윙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쪽도 살짝 올리면 요렇게 양쪽 눈 모두 뜰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네임카드에 나와 있는 요 머리 장식을 따라 해볼게요. 꽃과 비즈로 장식되어 있는 헤어 장식이에요. 뒤에는 머리에 꽂을 수 있는 핀이 있어요. 머리에 적당한 위치를 잡고 핀을 꼭 꽂아주세요. 머리 장식핀이 두 개 더 있어요. 다음 머리에 꽂아볼게요. 어때요? 비밀 정원의 하얀 마녀 같나요? 저는 마녀보다는 요정 같네요. 요 같이 들어있는 인형 거치대 보여드릴게요. 쇠 부분을 손으로 누른 상태로 당기면 길어지고 다시 누르면 줄어들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 신발 보여드릴게요. 신발이 좀 커 보이죠? 발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발은 작은데 신발은 너무 커요. 다른 인형에게도 신발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원피스를 벗겨서 바디를 보여드릴게요. 몸이
생각보다 좀 기네요. 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입고 있는 스타킹을 좀 벗겨놓고요. 이 스타킹도 다리 길이만큼 길어요. 이제 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관절 인형답게 팔도 돌아가고 팔꿈치도 손목도 다 움직이네요. 다른 곳은 딱딱한데 손은 좀 말랑말랑해요. 다리도 전체적으로 가늘어요. 무릎도 움직이고 발목도 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상체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라이와 보이의 옷을 프리프에게 입혀볼게요. 먼저 보이가 입고 있는 니트 원피스를 입혀볼게요. 니트 원피스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프리프에게 맞을 것 같죠? 입혀볼게요. 보이는 네오 브라이스인데요. 잡룸줄과 타오바오걸 헤어로 커스텀 해주었고요. 라이도 네오 브라이스인데요. 바디만 퓨어 니모트 이모션 S사이즈 바디로 교체해주었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원피스 길이가 좀 짧아졌지만 그래도 바꿔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미백인데 색감이 좀 다르죠? 보이 얼굴이 광택이 좀 많이 나고요. 프리프 얼굴은 좀 더 화사하네요. 네오 브라이스의 특징은 줄을 당겨서 안구를 바꿔주는 거예요. 프리프는 버튼을 눌러서 눈을 감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안구가 눈꺼풀이 감겨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 다시 눈을 뜨고요. 이제 머릿결 비교해 볼게요. 타오바오걸 헤어로 교체한 보이는 머릿결이 굉장히 좋고요. 프리프도 머릿결이 좋아요. 네오 브라이스 헤어인 라이는 별로예요. 라이와 프리프의 옷을 바꿔 입혀 볼게요. 먼저 라이가 신고 있는 어그부츠를 신겨 볼게요. 이 어그부츠는 만드는 영상 따로 올라와 있어요. 쏙 잘 들어가죠? 프리프가 발이 작아서 신발이 쏙 잘 들어가요. 이번엔 라이가 입고 있는 요 원피스를 입혀볼게요. 퓨어니모 바디는 손파츠를 분리할 수 있어서 옷을 입히고 벗길 때 편해요. 소매가 좀 좁아서 입히기가 힘드네요. 프리프 신발도 라이에게 신겼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꾸덕꾸덕! 추가 영상입니다. 프리프에게 라이 옷을 더 입혀볼게요. 요건 라이에게 딱 맞게 만든 레깅스예요. 만드는 과정 영상도 찾아봐주세요. 프리프가 네오 브라이스보다 다리가 길어서 7부 바지가 될 것 같네요. 진짜 7부 바지가 되었네요. 뭐 이렇게 입혀도 되겠어요. 7부 바지로. 요건 아직 편집 전인데요. 배색 뜨기로 보이에게 딱 맞게 만든 니트티예요.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편집되는 대로 요것도 영상 올릴게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입혀주세요. 소매가 긴 옷은 조금 손이 있어서 입히기가 좀 힘들어요. 손파츠가 빠질 것 같은데 한번 빼볼게요. 빠졌어요. 손파츠 이렇게 생겼고요.
손파츠를 따로 구매하고 싶은데 따로 팔지는 않더라고요. 요렇게 손파츠를 자주 빼면 망가져서 못 쓰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네오 브라이스보다 프리프가 팔이 살짝 길어서 요 니트티도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머리가 좀 큰 인형을 좋아하나봐요. 브라이스도 그렇고 프리프도 머리가 약간 크죠? 새로운 가족이 된 이 프리프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추천하고 싶은 이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